전국에 계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대건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2차 경찰직 심층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근대사 그리고 근현대사 비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전근대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이 근현대사가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근대사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근현대사라는 것은 개항기부터 현대까지를 이야기하는데 15문제 대 4문제 정도 그리고 통합형 한 문제 나왔으니까 대략 전근대사, 근현대사 비율은 한 7대 3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비율이 전통적인 공시 출제 비율이고요. 앞으로도 한 문제 정도 차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비율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근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사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현대사까지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준비하는 자만이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전회차 대비 출제 비율을 보면 역시 회차별로 전근대사 비율이 근현대사의 비율보다 높고요. 뭐 차이가 있어봐야 한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7대 3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근대사의 출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고대랄지 아니면은 중세, 고려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의 경우는 전기보다는 아무래도 근대사회 태동기죠. 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현대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요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요 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감 놓치지 말고 완강하는 친구들만이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만이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땅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한국사 시험이요 정치사와 문화사의 문제가 편중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사가 9문제, 문화사가 6문제고요. 경제 2, 사회 1, 그리고 통합형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을 보면 전체 난이도는 좀 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0번이랄지 17번 문제가 조금 지엽적이거나 혹은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중정도로 드리고 싶은데요. 1차 시험보다는 좀 쉬웠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2014년 작년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기출문제를 꼭 정리하라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의 출제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통합형의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제통합형이 됩니다. 자, 주제통합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왕의 문화사적 업적을 주고 그 왕의 정치사적 업적을 묻는다랄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권의 경제발전의 내용을 주고 그리고 그 정권의 통일정책을 묻는다랄지 그 마지막 20번 문제였죠. 이런 것들이 주제통합형 문제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시험으로 이제 딱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딱 그냥 이제 뭐 답 체크해 보는 정도로 보실 것 같은데 다음 시험을 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해설 강의가 될 것 같거든요.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뭐 제 자랑인 것 같은데요. 사실 자랑입니다. 자랑인데 이번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파이널
그 우리 태권 파이널이 너무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뭐 적중 이런 건 좀 낯간지러워하는 편이라서 아예 똑같거나 제가 볼 때도 야 이거 진짜 너무 이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적중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이번에는 너무 좀 많이 적중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 공무원 개념 완성 25, 26페이지 선다고 정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매우 기뻐요.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신석기 시대라고 좋습니다.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석기가 아닌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농경생활 시작됐습니다.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농경 굴지구라고 그러죠. 땅을 갈고 파는 거, 농기구 사용하였다 맞고요. 자, 집터는 대개 움집자리로 바닥은 둥근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맞습니다. 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자, 이거 보세요. 민무늬 토기다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빠졌네요. 민무늬 토기 그러면 이건 어느 시대가 돼요? 청동기 시대가 되고 신석기 시대가 되려면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무당 샤머니즘이죠. 그리고 그 주술을 믿는 뭐 이런 원시신앙이 만들어졌다. 그럼 신석기 맞는 거죠. 결국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전 문풀 페이지 16 사료가 일치하고요. 개념 완성 40에서 46페이지 선다가 적중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건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아 태권 선생 참 많이 적중시켜서 기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예.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 담북이 국가를 묻고 있어요. 지금 국가. 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 여기서 우리는 강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의 8조법이에요? 바로 고조선의 8조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조선 관련된 내용 가장 적절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3세기경에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뭐가 됩니까? 바로 부왕이 있죠. 그 부왕이 아들 준왕한테 왕위를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요거 맞습니다. 자,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답이겠죠? 자, 그럼 2번, 3번, 4번은 이제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있었으며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고조선 이후의 나라죠. 자, 건국의 시조와 그 어머니를 조상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주몽과 유화부인 그리고 10월의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지냈지요. 바로 군사적 강성국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명주와 삼배 이 옷을 아주 잘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단궁 퓨퓨 활이죠. 단궁과 조랑마일 과하마 그리고 해표 바다 표범 껍질 등이 유명하였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배웠던 강원도의 동해가 되겠네요. 결국 정답은 뭐?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에 자, 고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백제 그 유적 지구가 저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될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됐죠. 그래서 뭐 송산리 고분군 그 지역 자체가 유네스코에 그 등재가 됐는데요. 이 고분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뭐 껴묻거리나 벽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지요. 아,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나 사료를 안 주고 바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문장 선다를 꼼꼼히 읽어가는 것이 만점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아, 참, 초기에 주로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인 그림이
후기로 갈수록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현실적인 그림이 많아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뒤바뀐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사실 제가 좀 그림을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설가 있다 좀 웃긴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건 이제 준비 없었던 건데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지금 애드립입니다. 지금 이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제 제가 좀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좀 공부해 보니까 말이에요. 이 초반에 예중이나 예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막 대생을 그려요. 근데 실제 그 좀 이름 있는 화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렇게 그려놓고 제목 꿈 이래놓고 뭐 천만 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늘수록 그림이 추상적으로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도 처음에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후기적인 실력이 되니까 사신도 같은 추상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게 오래 기억이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뒤바뀐 거예요. 초기는 현실, 후기는 추상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입니다. 백제는 말이에요. 한강 유역에 있었던 초기 한성 시기에 여기 틀렸네. 이 벽돌 무덤이라는 건 한성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죠. 요거 어디에 나옵니까? 위웅사할 때 웅진. 오늘날 공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6호분 벽돌 무덤과 7호분 무령왕릉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것이 틀렸습니다. 한성이 아니라 웅진, 웅진 시기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불로 태우는 화장이 유행을 하였고 고분 양식도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점차 그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요게 이제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볼까요? 아, 발해의 정효공주면은, 자, 발해에 보면 그 문왕의 딸이 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정혜, 두 번째가 정효. 그러니까 둘째 딸, 넷째 딸이 되는데요. 권혜효, 이렇게 기억했었죠, 우리가. 자, 근데 정효공주묘는 벽돌 무덤인데요. 벽돌 무덤, 벽화 있죠. 굴식돌방 무덤으로 틀렸습니다. 굴식돌방 무덤은 여기는 정혜, 굴식돌방 무덤묘는 정혜공주묘가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결국 맞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 4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토리로 기억해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조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사건이 벌어진 세기를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근대사는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고 100년 단위로 끊어서 기억하면 돼요. 이게 뭐 3세기인지 4세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엽적이면 뭐 4세기 초반인지 후반인지 뭐 이 정도지 연도 외울 필요 없고 연도는 근현대사에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국 원왕을 살해한 건 4세기 무슨 초고왕 때입니까? 백제 근초고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6세기 초반 바로 지증왕이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고구려에서 영락이라는 연호가 최초로 사용되었으니까 이건 광개토대왕이죠. 그러니까 이건 4세기 후반이 됩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을 걸쳐 산 사람이 광개토니까요. 자, 리을입니다. 백제왕이 신라 귀족의 딸과 결혼해서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아이고, 언제죠? 5세기의 장수왕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수도를 여기 있는 웅진으로 옮기게 되고요. 요 웅진에서 문주왕 죽고 동성왕이, 아, 5세기 후반에 동성왕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죠. 이참디제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5세기 후반이고요. 자, 민갑니다. 자,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4세기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놀랄 수 있는 게 이것도 4세기고 이것도 4세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스토리를 떠올려 보면 간단하죠. 여기는 근초고왕이 고구려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고국 원왕을 죽였죠. 여기 있는 고국 원왕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수림왕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게 먼저고 요게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세기 후반 나오니까 요게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소수림왕 조카가
광개토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요게 네 번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사세기가 세 개나 있지만은 그 뭐 집안 내력 우리가 스토리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버지 죽고 아들 등장하고 그 조카가 광개토이니까 광개토니까 짠짠짠.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잘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친 인물, 가가 세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본래 고구려 별종입니다. 고구려가 망하자 그는 그물이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는 드디어 그물이를 이끌고 동쪽 계류의 땅으로 들어가 자 동모산을 거점으로 해서 성을 쌓고 거주했는데요. 그는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며 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들에게 들어왔다. 아, 고구려의 유장으로서 말갈족을 규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대조영. 고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운 국가 뭡니까? 발해죠. 그러니까 결국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선왕 때에는요. 발해 선왕, 10대 선왕 때는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맞고요. 정당성, 발해 최고기관입니까?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 좋네요. 국정을 총괄하였고,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 아래에는 좌사정이 충인의 삼부를 우사정이 지혜신 삼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였다. 이원적 구성 아닙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자, 전략적 요충지에는 오경을 우리 발해 오경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오경이 뭡니까? 저희 동모산이고요. 자, 이 위에 중경 있죠? 중경. 그리고 위에는 상경 있죠? 오늘날 연해주 지역에 동경 있죠?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 서경 있죠? 오늘날 함경도 지역에 남경 있죠? 이게 이제 전략적 요충지 오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 행정의 중심에는 오경 15부, 그걸 다시 지역적으로 나눠서 62주로 선왕 때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 맞아요. 자,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인데 군사적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정을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공시는요. 자, 다른 과목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공시 한국사는 이거는 암기해야 합니다. 이거 암기로 승부 봐야 돼요. 지식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의 그 근본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수학능력 시험은 이 학생이 대학에 가서 고등학문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사고력 추리력이 돼 있는가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암기력보다는 사고력 추리력, 추론능력을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여기는 공시한국사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사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이 지식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까먹고 잘 외워지기 위해서 이해를 선행해야 하는 이런 수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암기가 중요해요. 이게 10정 이거는 이거 통일신라 아니에요. 구서당 10정 이거. 이게 신문왕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한 10번은 반복한 것 같은데 중앙군 지방군 그래서 발해는 12 지방군. 통일신라는 구서당 10정. 고려 시대는 2군 6위 주진군 지연군. 주연군. 조선 시대는 전기적, 구기적 나눠서 5위 영진군, 그리고 5군형 소고군. 아니, 10번 한 것 같아요. 10번.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 테스트라는 걸 알고 이해한 뒤 그 다음에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까먹으니까 재밌게 암기하는 개인적인 비법이라도 만들어서 저도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은 꼭 외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말기의 말이에요. 아, 호족 세력. 참 혼란했죠, 신라 말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막 신라 말기, 막 견원, 막 궁예, 막 왕건. 살벌했습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성족은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맞습니다. 신분적 제약이 있는 육두품 말이에요. 호족과 연계해서 사회개혁을 추구합니다. 물론이죠. Of course예요. 불교 세력, 선종 불교 세력도 함께 했습니다. 아예 공부까지 같이 하자고요. 3번입니다. 자신의 근거지에 군대를 보유해서 군사권 장악, 견원, 왕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방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신라 말기에 호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 무신 집권기 이후에, 무신 집권기 이후 언제 원나라 간섭기도 포함되는 거죠. 이 당시에 신진 4대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인물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 여공패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재원이라는 사람은 저 사략이라는 또 역사책을 쓰기도 했던 성리학자였죠, 고려 말에. 아, 가는 임금을 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가는 임금을 패해, 지가.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세우는 것을 지 마음대로 했어요. 항상 조정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만히 정안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자로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승선이라는 벼슬아 책에 주어서 임금께 아뢰게 하면, 승선 나오는 거 보니까 승선이 뭡니까? 그 고려시대에 그죠? 중추원에 있었던 그 상급 관리로서 왕 비서들이죠. 아, 벼슬아 책에 주어서 임금께 아뢰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 그리해서 이 가의 아들, 자 여기 힌트 나옵니다. 이 가의 아들 이름이 우예요. 그 손자는 항이에요. 그리고 항의 아들은 의예요. 아, 최우, 최항, 최의, 최의. 이게 누구예요? 최충원이구나. 오히려 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당신 최충원이야! 이렇게 된 거죠. 4대가 정권을 잡아서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최신 무신 집권기 4대 6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무신 집권기죠. 자, 그럼 이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좀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네, 그냥 적중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 자, 진강우라는 벼슬도 받았고요. 또 진주 지역에 그 시급을 받았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여기는 흑령부라는 기관도 자기 집에다 설치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종과 인종 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재한의 손자죠. 80년 동안 왕실의 딸을 공급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당신 누구?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난을 벌이죠.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바로 최우가 됩니다. 최우가 되고요. 자,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제조대장경을 조판했다. 최후 막바지에 몽골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강화 천도라고 그때부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건 최충원 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들 때, 최후 때 이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가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왕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건 좀 쉽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서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했다. 태조로부터 경종일은 오대왕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비판한 오조 정석평을 올렸죠. 그래서 요 왕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해서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하였다.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고려 성종. 자, 그러면은 고려 성종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서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나오는데, 자, 전제 황권 강화의 1인자 이 사람 누굽니까? 이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 빛나거나 미치거나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광종. 자,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여기 있는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쪽 국경 일대 천리장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고려 시대에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잖아요.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은 건 누구죠? 이런 천덕꾸러기, 이렇게 기억했었죠. 바로 덕종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왕이고요. 정계와 계백묘서를 내려서 신하의 도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고려시대 토지, 야 이거 경제 문제 나왔어요. 자, 경제 제가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토지제도, 전시과제도, 시정계, 개정경정 요거 강조했었는데요. 자, 우리 옳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몇 개인가? 아, 이 경찰 시험은 항상 이런 거 좋아해. 모두 몇 개인가? 공음전은 전시과의 일종이죠.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자손한테 세습 가능합니다. 물론이에요. 자, 지금 한 개, 한 개, 한 개. 아, 경종 때 만들어진 전시과 제도는 좋죠?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맞습니다. 두 개, 두 개 됐어요. 문종 때, 우리 저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문종 때 경정 전시과는 여기까지 맞거든요. 근데 관등의 고하와, 이게 틀렸네. 경정 전시과는 인품을 함께 반영하질 않지요. 그죠? 이건 지금 개정 전시과를, 시정 전시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자, 리을입니다.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한테는 구분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가하죠. 대기발령자니까 맨날 놀고 있어. 노는 사람들을 한가하다. 그래서 한인이라고 부르죠. 한인전을 지급하는 겁니다.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건 경정전시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전시과 제도에 따라서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을 지급하는 거지 절대 역대 소유권을 공무원 봉급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100번 얘기한 적 없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맞는 건 몇 개예요?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선다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에 그나마 조금 좀 난이도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10번하고 17번을 좀 주고 싶어요. 10번은 지엽, 그리고 17번은 함정. 아, 고려시대 관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국자감에는요, 잘 읽어봐야 돼요. 국자감이면 관학이죠, 관학. 관학에는 법률, 산수, 서예, 이거는 유학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게 기술학이죠, 이게. 옛날로 따지면. 그리고,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거는 기술학이 아니라 요게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뒤집힌 거예요. 말을 바로 잡으면. 국자감에서는 유학, 산학, 서학과 같은 기술학부와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의 유학부가 있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지엽적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 이거 수업시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종 때 도서관 겸, 예종은 맞아요.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인 청영각, 보문각, 설, 이거 맞네. 이게 답이네요, 이게. 저게 답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인종 때 전문 강좌인 관학칠제를 구제학당으로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요건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 강좌인 관학칠제가 만들어진 건 인종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예종이에요. 이 예종이라는 사람이, 요것도 예종인데, 우리나라 어떤 그 공교육 발전의 아이콘입니다. 사교육 때려잡고 공교육을 살리자라는 아이콘이 역대 둘이 있는데, 예종하고 바로 MB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EBS 연결 강화시켰는데, 예종하면 무조건 공교육 강화의 아이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강좌인 관학칠제라는 단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구제학당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사설, 이거 사학이잖아요. 사학,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학당으로 정비하면 안 되죠.
이건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인종 때 뭐 EBS를 이투스로 정비해야 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서막전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충렬왕 때 양현고를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양현고 나오면 이건 충렬왕이 아니라 예종이 됩니다.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적절한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11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려 시대. 자, 사회 문제 나왔습니다. 사회사 문제. 자, 사회사. 고려 시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맞죠? 그 소생의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는 차별을 두었다. 차별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대체로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됐고요.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가문의 음덕에 따라 관직에 서용되는 혜택이 있었고요.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하고 아들하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윤행이 유행을 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였고요. 그럼 요건 뭐예요? 고려시대는 이렇게 차별 두지 않았으니까 틀린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자, 12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임금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어느 임금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금을 정말 전 사랑합니다. 아,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만 사랑하겠지만 누구나 사랑하시겠지만 임금께서 오방의 풍토가 다르니 농사와 방법도 각각 그 마땅함이 있어서 옛글과 모두 같을 수 없다 하셨다. 각도 감사에게 명해서 여러 마을의 나이 많은 농부한테 농사 경험을 묻게 하고 신하 정초와 변호문에게 중복된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한 편의 책으로 엮게 하셨다. 정초한테 말씀하셨죠. 야, 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가 없어? 아, 저는 글을 하는데 농법을 모르고요. 농민은 농법을 하는데 글을 모르는데 너 인마 정초부터 맞고 싶어 인마? 당장 가고 농민한테 7명의 노농한테 물어가지고 일일이 적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만들어. 알겠습니다 전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바로 농사 직설이 되는 거고요. 관련 임금은 바로 세종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종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자, 주자소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글자를 만드는 곳을 주자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 주자소를 만든 거는 바로 태종 때가 됩니다. 자, 태종 때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이것도 이제 태종 때, 개미년에 만들어진 게 개미자가 되고, 세종 때는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를 만들고, 갑인년에 갑인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했어요? 예갑 이렇게 기억했었죠. 예갑. 우리 저 예송 논쟁도 예갑 이렇게 기억했었죠. 기해 예송, 갑인 예송.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자, 2번입니다. 향약 집성방과 의방 유치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향약 집성방 우리나라 최초의 의서는 아닙니다. 최초의 의서는 고려 말의 향약 구급방이고요. 이건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의서가 되고 의방유치 역시 세종 때 만들어진 의학 백과사전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혹시나 답을 뭐 해시계 치국의 물시계로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 공시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자, 3번입니다. 소격서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 아닙니까? 소격서를 혁파하고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중종 때가 되는 거고요. 악학계범이 뭐예요? 세종이 만든 거는 뭐 정간보랄지 연민락 같은 그런 곡조를 만드셨고 악을 정리하셨고 악학계범은 세종을 롤모델로 삼았던 성종이 만든 음악 대백과사전이 됩니다. 동국여지 승람도 성종 때 만들어진 지리서가 되죠. 이 세종과 성종의 업적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3번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예송 논쟁이 나왔네요. 자, 예송 논쟁 바로 조선 후기
현종 때가 됩니다. 자, 예속 논쟁이 뭐였습니까? 아, 당시에 이제 그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효종의 피 섞이지 않은 어머니 조대비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기해년이었어요. 기해년에 서인들이 주장한 것은, 이 사람들은 주자가래를 들고 나오죠. 사대부의 법도나 왕실의 법도나 같아야 하니까는 저 둘째 아들 아니냐, 죽은 효종. 그러니까 저 조대비 할머니, 그냥 뭐 상복 오래 입을 필요 없으세요. 1년만 입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남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성종의 국조의례를 들고 나옵니다. 왕실의 법도와 사대부의 법도는 달라야 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 강화적인 주장을 하죠. 3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서인의 힘이 세서 이때는 1년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 조대비, 이 할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조대비는 며느리가 죽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서인들은 사대부의 법도에 따라서 아홉 달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남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지광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대비 상복 1년은 입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현종은 당연히 남인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남인들이 집권 여당이 되게 되는 요것이 제2차 갑인예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가나가 각각 어느 붕당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새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서 자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는 왕권 강화적 주장의 남인이 됩니다. 자, 그럼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종은 형제 서열상 둘째니까 새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서 1년만 입으면 됩니다. 천하의 예는 사대부나 왕이나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는 게 당시 서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볼까요? 자, 기해예송에서 서인의 주장이 채택됐는데 남인의 주장이 채택됐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1번 틀렸고. 자, 나의 주장을 한 서인들은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맞죠? 숙종 때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고 갑술왕국 이후에 대립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주장을 한 붕당은 신권 강화를 중시했고 뒤바뀌었네요. 얘들이 왕권 강화, 이분들이 신권 강화죠. 뒤바뀌었고. 4번. 효종의 비가 사망한 후, 즉 현종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서인의 붕당은 조대비가 1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9달만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속론 중에 스토리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다음 보기에 밑줄 친 가나학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쉬운 문제죠.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을 뭐라 그래요? 농업 중심은 중농학파죠, 뭐. 경세치용학파, 남인들. 그리고 이에 비해서 18세기 후반에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래서 북학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용후생에 힘쓰자. 먹고 사는 문제에 힘쓰자라고 주장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상업을 중흥시켜야 우리가 잘 산다라는 중상학파라고 부르는 거죠. 이용후생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보도록 하죠. 자, 중농학파의 선구자 누구예요? 제일 형이었죠. Oh my big brother, 유형원입니다. 유수원은 나 중상학파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중상학파의 이익은 중농학파입니다. 이걸 가로 바꿔야 맞는 거죠. 자, 나학파 중상학파의 홍대용 맞습니다. 자, 홍대용은 담원서 안에 있는 소단원 의산문답에서 지구는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게 정답이야. 4번 볼까요? 자,
자, 나학파, 중상학파의 박지원은 여기까지 맞아요. 중상학파 맞는데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했다. 이건 박지원이 아니라 박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박재가죠. 박재가. 야, 이거 어디서 말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다?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조선 후기 상업 발달 상당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뭔 소리야?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고 맞고,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당시보다 규모가 컸죠, 여러분들. 아, 지금도 롯데백화점이 규모가 커요. 부산항이 규모가 커요. 당연히 포구가 규모가 크죠. 객주나 여각은 주로 포구에서. 이 포구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객주여각이라고 그러죠. 상품 매매를 중개했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들의 영업도 합니다. 오늘날 은행 역할도 하죠.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 후시, 요게 이제 밀무역이거든요. 밀무역, 요것이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는요, 전기구 후기고 사무역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불법입니다, 사무역은. 그래서 이걸 밀무역이라고 그래. 다만, 모른 척 눈감아 준 거죠. 언뜻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지하경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불법적인 경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밤중에 나가보면 번쩍번쩍 막 이상한 거 타고 불법이에요. 그죠? 근데, 뭐 경찰, 지금 경찰 시험이지만, 뭐 눈감아 준다기보다는, 그런 지하경제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불법 행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을 보면 말이에요. 국제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이게 틀린 거예요. 허용된 적 없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뭐, 눈 감아준 셈인 거죠.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내상은, 대중국 무역이, 이것도 틀렸네. 내상이 아니라 만상입니다. 내상은 저 동네, 부산의 내상이고요. 이 오류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4번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6번 갈게요.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강조했냐면, 동학 옆에 별표 딱 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전개 과정이 나옵니다. 전개 과정만 안 보고 쓸수 있으면 됩니다라고 강조해드렸죠. 볼게요. 일단 순서를 매기면 쭉 보니까 이 동학 처음에 그 배경이 뭐예요? 고부밀란 아닙니까? 고부밀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신임 군수가 와서 좋아지는 듯 했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갖고 2일차 동학농민운동이 무장백산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황토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성황룡천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막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야, 우리 빨리 화해 약속 맺자. 그래서 전주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데, 그 전주화약의 내용이 뭐냐면, 농민들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는 집강소를 전라도에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정청이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교정청이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들어왔던 일본군이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제1차 갑오개혁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교정청이 철폐되고 궁극기무처라는 초정부적 기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야, 너 일본 뭐 하냐? 이러면서 지들끼리 전쟁이 붙죠. 이게 이제 청일전쟁인데, 이 청일전쟁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고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난 전봉준, 우리 장군께서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동학군과 가세해서 일본 놈들 혼내준다고 공주 우금치 고개를 넘다가 그만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디귿, 니은, 리을, 미음, 기역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만 알면, 뭐 스토리만 알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 요 17번 문제가 저는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좀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함정을 기가 막히게 봤더라고. 아, 이 공시 문제가 이게 그 오픈이 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함정 파나요? 볼게요. 우리 선다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다음 보기 중 조선시대 역사서 나왔거든. 역사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사관 있죠. 막 옆에서 적는 사람. 국왕 앞에서 막 기록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초라고 부릅니다. 사초. 그러니까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하는 거는 사초라고 그러고, 그 사초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다시 편집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안 해두면 왕이 승하하셨을 때 그 사초 모아놓고 그 조선왕조 실록 만들려면 이게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일 쓰여지는 사초를 중간중간에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시정계예요.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요게 시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하하시면 여기는 시정기를 중심으로 뭐 승정원 일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선왕조 실록 아닙니까? 뒤바뀐 거예요. 아, 요런 거. 상당히 요거는 함정을 교묘하게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현시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성종 때는 말이에요.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동국 통감이 돼야겠죠. 근데 편년체 맞는 게 조상주 실록, 자 실록, 통감, 절요 이런 게 붙으면 이건 편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예요. 사략이 아니라 통감입니다. 허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 기억리는 틀렸고요. 이긍익이죠. 열려실.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정리해서 열려실 기술을 저술했다 맞고요. 자, 이익입니다.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뭐 반복 출제되는 선다, 교과서 문장 그대로 따왔다. 이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색깔 다 넣어놨잖아요. 그게 이번 시험에도 너무 똑같이 나와서 저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간중한 부분 아닙니까? 정답이 디귿하고 리을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7번 문제가 가장 좀 까다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소위 학생들이 말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의의 습격을 받는다. 불의 타. 야, 이거 뭐 지금까지 듣보잡이 나왔다.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장난을 해서 발음 비슷하게 해서 뭐 바꾸거나 순서를 뒤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냈던 시험이지, 뭐 아예 뭐 교과 과정에 전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나온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18번 봅니다. 다음 유서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인해 항일의병투쟁이 크게 일어났다. 이때 일어난 의병투쟁이 쉬운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좀 미리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쭉쭉쭉쭉 이러면 안 돼요. 자, 쭉 가다 보면 영화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화는 단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황은에 보답하고 황제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영화는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구천지하에서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동포 형제들은 천만으로 분열을 배가해서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결심육력해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아, 갑자기 그냥 울컥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바로 민영환의 유서안입니까? 그럼 민영환이 자결한 건 언제예요? 바로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때 이 대신 민영환이 자결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너무 울컥하네요.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국권 비탈을 당하지만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기도 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의 구천에서의 어떤 그런 도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을사병이 있죠. 을사병. 이 을사늑약에 반발했으니까 을사늑약에 대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뭐 최익현, 뭐 신돌성 나오는 거지. 유인석, 이송 등 이 딱 끝났네. 예? 유인석, 이송하면 뭐예요? 이건 뭐 을미병이죠. 뭐. 근데 고종이 뭐라고 그래요? 단발령 철회하고 효유조칙 발표하니까 그냥 자진해산 하잖아요. 을미병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연도 좀 복습해줘야 돼요.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서 끝났네. 등장해서 강원도, 경상도 맞죠? 해안 지역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돌석이 활약한 지역이 최익현은 전라도고요. 신돌석은 여기예요. 경북 울진, 강원도 요 붙어 있잖아요. 경북상북도가 이 강원도 남부 붙어 있잖아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돌석이 활약을 한 거죠. 자, 이인영, 허위 등의 주도로 13도 창의군. 요거 뭡니까? 1908년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의 하나의 일환이었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고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된 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어난 게 이때 서울진공작전을 향해 나간 것이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쉽네. 묘총의 천도운동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당시 왕사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거 우리 수업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거죠. 이 묘총을 1000년 내 최대 사건으로 묘총의 난을 강조하고 있죠. 이분 누굽니까?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되시죠. 워낙 대표적인 사료가 되겠습니다. 조선사 연구 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묘청의 서경천 논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서술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제국의 독립운동 피해 역사란 뜻이죠. 요거는 바로 근대사를 연구한 박은식이고 신채호 선생님은 고대사를 연구했기에 주로 조선이란 말이 붙습니다. 저서에 유물사관 그러면 이거는 사회주의 역사학의 백남훈 선생님이시고요. 조선혁명선언 1923년 1월 달에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하는 단체를 위해서 써주신 강령이죠.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오파괴 칠가사를 강조하셨죠. 뒤통수 조심해라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이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십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공시에서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국사선생이라서가 아니라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저 역사 배워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 만국의 시작, 물론 그 만국의 시작 더 올라가면 뭐 세도 정치까지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거든요. 강화도 조약 보면 공무원들이 기가 막혀요. 그 강화도 조약 체결하는데 일본 공무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조약 체결하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 조약이 뭐요? 아,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아, 그냥 찍으면 됩니다. 빨리 찍어요. 그랬더니 아, 옛날부터 통상했는데 뭘 또 찍어요? 아, 찍으라고. 예. 이 만국의 시작이죠. 뭐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 공무원들이지만은 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성실히 나라의 받침이 될 때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이 공무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부패할 때 이 나라가 망국에 이르렀다. 이런 그 교훈을 우리 역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장차 이 나라의 추춧돌이 되실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멋진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경제정책을 실시한 정부의 통일, 요 뭐 해설 강의 때 강연을 하고 있어. 다음에 경제정책을 실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주제 통합형 아닙니까? 경제정책을 주고 그 정부의 통일 노력을 묻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쉽죠. 아니, 철강조선, 기계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면 60년대 박정희 정권이에요? 70년대 박정희 정권이에요? 60년대는 경공업, 70년대는 중공업.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 그죠? 70년대 박정희 정권이야. 그럼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 그러면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7.4 남북공동 성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건 DJ 정권 때가 되는 거고요. 아,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제목은 뭐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제1차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었어요? No. 최초로 만난 것은 남북 고향 방문 예술단. 남북 고향 방문단 예술단. 요 이름으로 만났어요. 이게 전두환 정권이에요. 남북한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 남북 공동성명 정답 3번이고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1991년 9월이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12월에 채택하죠. 바로 노태우 정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정성스럽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뭐 다급하시고 얼마나 그 절실하신지 몰라요. 그죠? 제가 이렇게 노량진 다니다 보면 많이 이렇게 좀 피곤해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짠하긴 한데요. 뭐, 좀 더 힘을 냅시다. 힘을 내가지고. 요번에 시험 보셔서 예비, 이제 정시, 경찰 공무원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꾸준하게 공부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자, 우리 본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